때는 1250년대 고려 고종 시절 장기 집권 중이었던 최씨 무신 정권이 수도를 강화도로 천도하여 고려를 침범한 몽고와 전쟁을 치르고 있을 무렵 전라도 전주에는 이한사라는 인물이 살고 있었습니다. 이한사는 그 고을 관청의 소유인 기생을 하랑하고 있었는데 이 일로 인해 그 고을 수령의 분노를 얻어 감옥에 갇힐 위험에 처해졌습니다. 이한사는 구속을 피하기 위해 가문을 이끌고 강원도 삼척으로 도망을 갔습니다. 그런데 몇 년 후 우연히도 전주에서 이한사를 잡으려 했던 수령이 삼척 사또로 부임을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. 이에 이한사는 자신을 따르는 170여 가구의 사람들을 데리고 고려 동북면, 즉 지금의 함경도로 다시 이주를 하게 되는데요. 당시 동북면은 몽고 군대가 세력을 떨치며 진을 치고 있었는데 이한사는 데리고 간 모든 사람들과 함께 몽고에 항복을 하고 그 대가로 몽고로부터 벼슬을 받았습니다. 그렇게 이한사가 몽고 관리가 된 지 약 80년이 지난 후 이한사 집안에는 이한사의 사대손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이성계라고 지었습니다.